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%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.5%로 30%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습니다.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.